이 길은 아주 수십만 년 전에 동해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모래가 쌓여서 그리고 그 길 위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길은 만들어진 것이고 1900년대 초반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난 뒤에 동해안 저 최남단인 부산에서 저 최북단의 함경도까지 길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 속초는 원산 양양간을 연결해주는 2등 도로의 가운데 있었어. 군인, 군수 물품들 주로. 절대 우리한테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은 수탈과 압박의 길이었던 셈이지. 자, 일제 때 길로 사용되던 것이 6.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폐허로 남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북 사람들이 폐허로 남아 있는 이곳에 이 길을 따라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지.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오랫동안 정착할 이유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곧 전쟁 끝나면 3일이든 일주일이든 곧 전쟁이 끝나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 속초항을 개발하고 이 청초를 속초항의 내항으로 삼으면서 원래 이어져 있던 모래밭을 다 헐어서 운하를 만들었던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수로이고 다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앞에 보이는 물길을 내면서 이 아바이 마을은 의도치 않는 섬이 된 것입니다.